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네,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라 부르며 여사를 빠뜨렸다고 SBS의 공정성 위반으로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의 풀 네임이 뭐죠? 뭐예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와. 아 그래요? 그럼 여사라는 말은 없는 거잖아요. 씨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배우자 김건희. 원래 들어갔던 적이 없어요. 네. 소장이나 판결문이나 법률 용어에서 씨 존칭은 잘 안 붙여요. 그냥 다 그렇겠죠. 사람 이름 쓰지.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 그럼 SBS 행정지도가 나갔고 네.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들의 행태가 너무 슬프, 이거 오프다고 해야 되나 슬프다고 해야 되나.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보면요. 김준일 평론가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하자 앵커가, 김현정 앵커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네.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고 박재용의 한판신부 CBS 라디오에서도 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건희 특이라고 했다가 아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바로 또 바꾸고 네. 아이고 사람들이 말을 잘 듣네. 이게 맞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그 방심이 제재가 무서운 거예요. 방송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재승인 재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으로 오는 거예요. 제재의 근거가 안 되잖아요. 풀네임에도 여사가 안 들어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르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맞아요. 이게 제재가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행정지도로 권고. 행정지도는 아까 MBC가 맞은 법정 제재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이런 게 쌓이면 우리가 내가 권고했는데 말 안 들어? 계속 김건희 특검이라고 해? 그럼 이제 법정 제재 할 거예요. 아마 MBC가 여기서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으면 네. SBS니까 행정지도 같이 바로 법정 제재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앞으로 MBC는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아마 네. 방심위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MBC가 만약에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을 때. 아니 그 쫀칭을 해버려. 김건희 여사님 특검. 무슨 라디오에서 그렇게도 들었어요. 하이킥에서 누가 김건희 여사님 특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분자성으로 일부러 그렇게 더 존칭 써서 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방송에 실제 반영이 돼서 네. 호칭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법안명이 법안명의 존칭은 생략하는 게 이제까지 계속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저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무례하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국민들이 여사로 써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가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고 저는 국어학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어학자들. 네. 아니 이게 시작된 게 이제 단순히 그 SBS 행정지도라고는 하지만 네. 그 행정지도에 이르는 과정들을 조금 더 보면 뭐 기사화된 것들도 좀 참조해서 보면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아 이게 여사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줘서. 이게 무슨 국어 운운하는 거예요. 이게 전 국민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식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파에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야 되고 존칭 같은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자가 그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온 게 그냥 그대로 행정 지도로 되고 이게 제도화돼 버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 더러운 거죠 이게 그냥 재허가 문제 이런 것들에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또 자료 준비 대응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또 이 에너지가 또 소비가 돼야 돼요. 근데 어차피 싸우면 이길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부르는 게 잘못된 거니까 SBS 측에서도 정확한 이 법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딱 알리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바이든 난리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행정지도 권고 내린 거에 대해서 항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뭐 동아일보나 이런 데들도 약간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보수지들도 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들이 이거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위원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지극히 네. 주관적인 생각. 이렇게 쓰는 게 국민들한테 더 좋다, 순화된 표현이 좋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생리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나 가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인의 윤리적인 잣대나 도덕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원으로 앉힌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의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들을 앉힌 게 아닌가. 이 뭐 보도의 위축 효과를 낳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더 이제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여사 김건희 씨는 건재하다. 그리고 여사 김건희 씨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죄를 짓고 살지 말았어야죠.